쉽게 말해서 결벽증이 깔끔 떠는 병인 줄 알았더니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일 뿐이고 그 안에 강박이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사고가 생각이 드는 건 이제 무의식 중에 이제 본인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애완견을 만졌을 때 네. 애완견한테 병균이 옮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강아지 맞았는데 아 이거 병균이 옮았겠다 해서 바로 행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손 닦는 행동. 근데 이제 이게 한 번을 닦고 와서 괜찮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 아직 안 닦였을 것 같아. 병균이 아직 있는 것 같아 내 손에 이러면서 계속 손을 또 닦는 거예요. 닦고 나와서 다시 또 생각이 들고 일종의 어떤 반복행위 그리고 내가 이 불안을 떨쳐내지 못했다라는 불신 이런 것들이 그 결합이 된 그런 증상이네요. 그러니까 강박 사고와 그 다음은 네. 강박 행동. 엘리베이터 버튼 누를 때 저는 그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거 누를 때 전혀 거부감이 없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어딜 가도 뭐 항균 필름도 붙여놓고 막 이러잖아요. 아 그걸 통해서도 병균, 세균이 옮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얘기했던 또 하나의 소재가 택배 박스였잖아요. 저는 택배 박스가 그렇게 더러운 줄 몰랐어요. 그게 되게 더럽다고 진짜 더러워요. 진짜 더러워요. 진짜 진심 더러운가 보다. 네, 진짜 변기보다 더럽다. 변기보다 그럴 수 있어요. 동공이 커져요. 박스 진짜 그렇죠. 왜냐면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여러 사람의 손을 또 거친 네, 거고 그럼요. 그리고 뭐 바퀴벌레 알도 거기 있을 수 있다? 네, 벌레 알도 붙어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수많은 사람이 그거를 만지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뭐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갔다 와서 손 안 닦고 뭐 그걸 했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사람이 여러 곳에서 그리고 막 바닥도 구르고 막 이럴 텐데 그게 내 집으로 왔을 때 과연 충분히 이제 합리적으로 이런 추론을 해볼 수는 있는데 네. 제가 느꼈던 거는 이런 생각을 계속 자꾸 반복적으로 하고 여기에 집착하고 그래서 이거는 손에도 되면 안 돼 막 그러고 뭔가 불안에 떨고 이러면 이게 결벽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손을 또 닦겠죠. 네. 생각이 아 바퀴벌레가 있었고 뭐 박스에 뭐 네.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만졌으니까 아 빨리 가서 손 씻어야지 네. 하면서 갔다 오면서도 개운치가 않은 거죠. 또 가서 손을 또 씻는 거예요. 사실 박스 자체를 이제 잘 처리하고 최대한 안 건드리려고 하는 건 현명한 행동인데 그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손을 닦고 박스가 놓였던 자리를 또 닦고 락스로 닦고 이러면 이게 병이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강박증의 이제 시초가 된다고. 방송인 중에서도 또 이걸 호소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몇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증세로 나타나면은 자기가 컨트롤이 또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결벽증이라는 게 그 의학 용어로는 정립이 안 돼 있을지 몰라도 강박증의 한 분야로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이 결벽증 체크리스트를 이제 쭉 봤는데 나는 좀 더 결벽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새삼 느꼈는데 꽁쌤 어때요? 전 손을 여기 10번 이상 씻는다에 이상 씻나 안 씻나 좀 고민이 되네요. 이거는 조금 이거 10번 씻어야 되나요? 되는 거죠? 아니 아침에 씻고 죄송합니다. 아침에 씻고 새끼 먹고 네. 그리고 화장실 갔다 씻고만 해도 10번 넘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제가 내일부터 한번 재볼게요. 약간 그런지 아닌지 좀 이거는 진짜 정확한 답은요. 같이 사는 분이 계시죠. 아, 네네. 그분한테. 네, 여쭤볼게요. 내가 혹시 더럽니? 알겠습니다. 더럽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은데. 더럽다고는 못해도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깨끗한 편은 아니에요. 아, 네, 그럴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찌개나 국을 그냥 이렇게 퍼서 네, 그렇죠. 먹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일은 아예 없지만 밑반찬 같은 것도 다 덜어 먹는 문화가 생기기도 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밑반찬까지 뭐 3명, 4명 다 앞접시에서 어떻게 나눠 먹어 그냥 대충 먹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이런 게 문제가 될 만큼 우리 사회도 위생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시나요?
백반집에서 그 반찬까지 덜어 먹는 적은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찌개는 워낙에 네. 방송에서도 덜어 먹자라는 얘기가 네. 계속 나왔으니까 네. 관련 네. 때문에서 그 정도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반찬까지. 자 그럼 우리가 왕쌤의 얘기를 네. 하고. 아 지금 이 얘기 우리 도서관 선생님들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라요. 어. 네. 우리 도서관에선 네. 너무 당연한 문화인데. 기본값이네. 네. 눈 왜 그렇게 눈이 너무 커지세요. 우리 너무 더러워요. 우리가 더러운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뭐든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늦게 적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분들은 다 100% 거기에 동의하고 네. 동참하니까 네. 아무 문제가 없겠다. 네 전혀. 네. 너무 단호한데? 진짜 전혀. 마치 우리는 지금 미겔. 거의 뭐 손을 안 든다. 우리는 너무. 마치 구한말에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 저기 상놈 바라보듯이 지금 이러고 있어. 너무 눈도 커지면서. 네.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정말. 여러분, 근데 이제 앞접시에 나눠 먹는 거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닌데. 뭐 누구나 기준이 서로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 기준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 요즘 같은 시기에는 무조건 나눠 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증세에 도달하면 마음가짐으로 이게 고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전문가의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겠죠. 도움이 필요하죠. 네. 그게 만약에 그분도 생활에 운동을 했을 때 땀이라든지 이런 게 냄새가 나고 주위에서도 아마 씻었니 안 씻었니 이런 거 아마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계속 씻고 또 땀을 흘리니까 또 씻고 이게 아마 계속 반복됐을 거예요. 주위에서도 이게 운동하다 보면 또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이게 그걸 남한테 피해주기 싫으니까 씻는 행위로 아마 시작됐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본인도 모르게 내 몸에서 냄새가 혹시 나지 않을까 해서 씻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일단은 원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벽증으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어떤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제한하는 문제로 나타나기도 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요즘은 그런 그 시스템이나 그런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좀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던데 요새는 예전 같지 않고 이제 결벽증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코로나로 더 해서 이제 네.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제 이런 상담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이제 코로나 이제 위에서 뭐 이제 건강에 이게 우울이라든지 이런 거 정신적인 문제 쪽으로 결벽 깨끗하다는 거 이런 거 강박 이런 거에서 이제 상담도 많이 해주시니까 만약에 본인이 우리 아까 쉽게 SNS 찾을 수 있듯이 매체에서 결벽증에 대해서 좀 확인 체크를 한 다음에 아 본인이 정말 이상하다 내가 이제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이 힘들다 할 경우에는 한번 찾아가서 맞아요.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은 방법이고 그 외에는 누구나 사소한 저도 이 체크리스트에 몇 가지가 해당돼요. 그리고 저도 강박증이라고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 강박이라서 문, 이제 문. 예. 아 내가 나가다가 현관문을 잠갔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가다가 다시 들어가서 문을 한번 흔들어 본다든지 가스 수도 잠갔나 창문 예. 이런 거 저도 가끔 해요. 그러니까 집에 문제는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어도 내 집 확인지 혹시라도 있다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 같은 것도 요즘은 자동으로 잠기고 가스도 자동으로 차단해주고 그렇잖아요. 요새 주로 타인과 기계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계신 우리 왕쌤 그리고 자기 손을 안 하고 남한테 기계에 의존하고 트렌드인데 아 근데 현명해. 다 시키고 지시하고 가스도 밸브에 뭐를 설치해 놓으니까 10분 지나면 맞아요. 잠기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 쓰세요 선생님. 근데 이제 이 디지털 문이 정말 쌤 이게 변수가 있어요. 디지털 문에 딱 보면 이게 방음을 위해서 이렇게 무슨 쫄대라고 해야 되나 예. 스치로 그 뭐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가끔 접착제가 떨어져서 뜰 때가 있어요. 뜨면 문이 이렇게 착 하고 닫혀야 되는데 닫힌 다음에 삐빅 해야 되는데 이게 떠 있으니까 완전 닫히지가 않고 다시 살짝 열리는 거예요. 한 번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저희가 2층인데 이제 문을 딱 놓으면 알아서 닫힐 줄 알았는데 1층까지 내려오는데 띠딕 소리가 안 나요. 다시 가서 딱 봤더니 그 현관문에 그 네모난 그 방음 처리하는 이런 솜 같은 네네. 게 그게 떨어져서 나와 있더라고요. 문이 안 닫힌 거예요. 네네. 그걸 한번 경험하니까 띠딕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좀
있다가는 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 모든 불안은 경험에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다음부터 저도 그거를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문은 호텔 문이 잘 닫혀요. 그렇죠. 항상 키를 방에 두고 왔을 때 그렇게 잘 닫히더라고요. 호텔을 누구랑 가시는 거예요? 요즘 호캉스 혼자. 혼자. 아, 네. 저 독서하러 가잖아요. 아, 독서하러. 확실한 거죠? 독서하는 남자예요. 이 양반이 가랑을 또 이렇게 또. 자. 저희 저번에 음악을 들으면서 좀 편안한 장소 떠올려 봤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장소에 대한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내가 그러니까 실제 장소가 아니더라도 어떤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침대. 네. 저번에 어떤 뭐 숲속 공원, 네. 여러 가지 바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도서관. 오케이. 아, 네. 호캉스 중 아.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좀 떠올려보시라고. 네. 네, 오늘은 맥도웰이라는 네, 미국의 옛날 작곡가 피아니스트인데요. 네. 노래 제목, 음악 제목이요. 오래된 약속 장소 혹은 그리운 추억의 장소에서 장소에 대한 걸 좀 떠올릴 수 있는 음악을 준비를 했습니다. 차분한 네. 노래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편안한 장소 좀 떠올려 보세요. 결벽증이나 강박장애 같은 것들은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할 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음악적인 치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도움이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매우 많거든요.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행동은 그렇게 하고 불편감도 느끼고 있지만 그럼 나는 왜 그렇게 됐을까? 늘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도 네. 많고 사실 원인만 알아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런 행동이나 이제 생각들이 떠오를 때 아, 내가 이래서 이랬지.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행동이나 사고가 떠오르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거구나라고 맞아요.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을 찾아주는 그 작업들을 음악을 통해서 많이 해요. 맞아요. 네. 네. 이런 음악을 통해서도 조금 치유를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또 자신의 상황이나 상태가 투영된 어떤 영화 같은 거 혹은 작품 같은 거 봤을 때 내가 정말 저렇게 심할까 나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옛날 영화인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에 네. 잭 니콜슨이 그 연기한 그 캐릭터가 굉장히 강박장애와 또 결벽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이 만진 거는 절대 못 만지고 강아지가 오면은 막 소스라치고 맞아요. 그 영화 봤어요. 네. 네. 근데 나중에 사랑으로 조금씩 극복하더라고요. 역시 마음은 마음으로 치료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음악을 가까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일단은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야겠죠? 받아봐야죠. 일단 네. 원인이 우리 꽁쌤이 얘기한 대로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을 치료하면 금방 돌아올 수 있으니까 맞아요. 자기가 본인이 생각해서 일상에서 우리
항상 얘기해도 일상생활에서 도저히 네. 안 되겠다 이랬던 네, 네. 전문가한테 가서 원인을 받고 우리 왕쌤이 얘기한 대로 경험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가서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받아야 된대. 왕쌤. 저는 아니에요. 자꾸 커지세요. 눈이 너무 커져요. 저는 택배 박스 만지고 손 딱 한 번만 닦아요. 여러 번 닦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책을 통해서도 뭔가 좀 느껴볼 수 있잖아요. 네. 책을 꼼꼼히 읽어보셨나요? 아, 이번에는 솔직히 잘 못 봤어요. 하지만 네, 이거 이 깔끔쟁이 빅터 아저씨라는 이 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네, 이 책에 그 하얀 옷만 입는 늘 혼자가 편한 아저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초반, 책의 초반에는 이 아저씨 표정도 엄청 까칠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토마토 축제를 겪으면서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 아저씨가 뭐 깔끔에 대한 집착이나 이기심 같은 것들이 변화되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그림책을,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보면은 토마토 축제하는 게 이게 장면들이 나오는데 예, 사실은 이건 즐거운 놀인데 네. 그러니까는 상황에 따라서 뭐 조금 옷을 버리는 게 즐거운 재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론적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힘든 일일 거잖아요. 그런 것을 알려주는 그 깔끔쟁이 빅터 아저씨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저씨의 표정 변화를 보는 것도 네, 네. 소소한 재미. 그리고 왕쌤의 표정 변화도 초반하고 지금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편안해지셨어요. 네. 당연히 위생을 이게 청결하게 하고 이런 거는 알려줘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과하면 그게 결국 독으로 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자세히 알고 가르쳐주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제 결벽증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내가 평균 이하 인간인가?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결벽증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 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슬기로운 위생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소한 결벽과 강박은 누구에게나 있고 이게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저도 뭐 이 문항에도 해당되는 게 많은데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워낙에 이제 방송에서 결벽증이 안 좋다 막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사소하게 있는 거는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늘 크게 왕쌤한테 정말 택배박스는 정말 손 닦고 네.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네. 현관에서 받고 현관에서 찍고 거기서 끝내라. 난 정말 오늘 아주 깊은 감동을 네. 쌤한테 배우고 갑니다. 아, 뜻깊은 방송이었습니다. 네네네. 꽁쌤은요? 저도 오늘 청결의식에 대한 의식을 잘 갖추고 선천 시민으로부터 네, 배웠어요. 네, 결벽증으로 이제 얘기를 네. 하러 왔다가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고 네. 가는 네, 그런 그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꽁쌤 마무리 해주세요. 아예 꽁쌤이. 아, 꽁쌤이 이래요. 꽁쌤이. 네. 일단 제육쌤한테 미안하고요. 네, 택배박스 더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제 북테라피 결벽증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오늘 저녁에 혹시 혼자 살지 않고 구성원과 함께 사는 청취자분들이 계신다면은 오늘 저녁만큼은 내 기준이 아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기준, 그 사람의 위생 개념과 기준은 어떨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또 맞춰주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자, 지금까지 북테라피였고요. 저희는 다음 기회에 또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